네, 한증막 더위가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두 개의 고기압이 이렇게 한반도를 감싸면서 열기가 좀처럼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이 때문에 서울은 13일째, 강릉은 15일째 열대야가 이어졌고 오늘 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휴가철까지 맞물리면서 피서지에는 그야말로 구름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신호에 맞춰 붉은 토마토 더미 속으로 뛰어듭니다. 토마토를 으깨고 하늘로 힘껏 던지며 무더위도 달립니다. 네, 토마토 날리면서 이 무더위도 날아가는 것 같고 사람들이랑 다 같이 노니까 재밌어요. 서울 한복판에서는 아이들이 미끄럼틀을 타고 시원한 물 속으로 뛰어듭니다. 튜브를 타고 물장구도 치며 잠시라도 더위를 잊어봅니다. 여름은 너무 더운데 시원해서 좋아요. 슬라이드도 타고 바나나 보트도 타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오늘 경남 양산이 39.2도까지 오르는 등 또다시 전국 대부분에 빨갛게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찜통 더위에 축제장과 수영장, 바닷가에는 구름 인파가 몰려 해운대에만 오늘 하루 20만 명 넘게 다녀갔습니다. 오늘 폭염이라 더웠는데 바다에 들어가니까 너무 시원한 것 같습니다. 현재 한반도 상공에 고온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겹쳐져 있는 이중 열커튼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상청은 낮에는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폭염이, 밤에는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우선 이승훈입니다.